디에시스 성화 앙상블 제13회 정기 연주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디에시스 성화 앙상블은 전북대학교 이은희 교수님 제자들로 이루어진 성악 앙상블 단체로서 디에시스의 뜻은 올림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오늘 저희 연주회는 클래시컬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이 클래시컬은 클래식의 클래스, 크로스오버의 크로스를 뜻하는 X, 그리고 뮤지컬의 컬을 합성해서 저희가 이번에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곡과 크로스오버 곡과 또한 클래식 곡들을 저희들이 연주할 예정입니다. 연주를 통해서 우리 유망주 학생들이 더욱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될 것입니다. 즐겁게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떠나야만 해.
Thank you.
La causa cosa sento in quella cadea perfidi io voglio di tal modo punirmi a piacer mio la sentenza sarà
Oh,
올해 2020년을 보내면서 올해가 이제 약 30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DACC의 정기연주회 우리 발표회가 올해에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뜻깊고 가장 큰 열매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루고 미루었던 그리고 못할 것 같았던 연주회를 저희가 이렇게 오늘 마지막 송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마무리한 것이 아마 우리 DACC 여러분들의 아마 가장 기억나는 의미 있는 또 교육이 되는 그런 연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뭐 2차 대전 그런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각박한 정말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영화에서는 적군과 아군이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서로 침묵하면서 그 음악 속에 빠지고 향수에 빠지고 자기의 그 인간의 본성의 아름다운 감성들을 되찾는 그 순간들을 서로가 지켜준 그런 영화도 있었어요.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 무대가 다 잠식되고 예술가들이 설 자리가 없고 존재 가치가 없을 것 같지만 실은 그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먹고 자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살아있는 우리의 감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DACC 여러분들이 끝까지 준비해서 동참해서 같이 하고 이렇게 좋게 기록으로 남긴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는 유일한 여러분들의 노래가 되고 작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불렀던 이별의 노래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내는 노래이기도 하고 우리 4학년 졸업생들을 보내면서 또 제가 마음으로 선물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힘든 2020년을 보내고 또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누구나 다 자유롭게 말하고 나가 놀고 또 사업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그 2021년을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도 준비했습니다.